누나 뭐 하세요? 하이 김PD. 네. 나오니 어때? 못 했으니까 어려 보이지 않니? 예전에 그 버스에서 오라이 하는 그 누나 같은데. 오라이! 이거? 이거 기억 못할 건 너 몇 살이냐 나이가? 휴스폰 받는 그. 야! 오늘 또 2층 오신 거 보니까 그 단골집이네. 나 이것도 오자마자 바로 사입었어. 오. 아니 내가 이 사장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하는데 이거 딱 올라왔는데 이번 주 신상이라는 거야. 귀여워요. 너무 맘에 들어. 이거 뭐라 써놓은 거예요? 너무 맘에 들어. 어디? 야래? 와, 야, 씨. 야래? 야래? 예일. 아. 예일대학 할 때 예일. 아. 어려 보이고 가을 느낌 물씬물씬하고 파리 주행 같지 않아? 브라운하긴 해요. 네. 어려 보이지 않니? 네. 아니야? 대답을 이렇게 성형씨하니? 어려 보여, 안 어려 보여? 안 어려 보여. 이런 디자인은 없어. 이 니트죠, 니트. 니트야. 아. 니트인데 이 위에다가 이 예의를 붙인 거 같지? 아니야. 이거 정말 장인 정신으로 한땀 한땀 핸드메이드로 요거를 올려준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 니트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 이 디자인 자체가 짜기가 편집 기술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아, 이... 브라운 넣고 흰색 넣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이거를 컴퓨터로 해도 이게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이게 없으면 사실 좀 늙어 보여. 다르지? 아, 맞아요. 다르지, 맞아요. 다르지? 네. 요거 때문에 사는 거야. 브라운의 옐로우 배색. 이 상큼함 때문에 이 옷을 사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상의로 포인트를 줘야겠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내 다리는 보지 않도록. 그리고 시선을 올려주고 싶어서 나는 아예 모자도 썼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너무 강렬한데 근데 밑에까지 막 너무 정신이 없으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광대 같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깔끔하게 톤만 맞춰줬어. 근데 사실 뭐 레깅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데님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집에 이런 건 다 있습니다. 면바지도 괜찮고 진짜 어떤 거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크림 컬러 계열의 바지나 스커트 추천. 모자를 안 썼다 생각하고 요 바지 왜 이렇게 길어? 바지가 길 땐 여러분 어떻게 한다? 접어. 한 번 접을 때마다 한 살씩 어려져. 그렇지. 자. 이러면 굉장히 또 나름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또 느낌이 아예 다르죠. 얼마든지 또 포멀하고 노멀하게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158에 제가 입으면 제 골반 여기에요. 기장이 길지는 않아요. 좀 길게 입으시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원피스 기장으로. 그렇지. 나는 궁뎅이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나 요즘 스커트 안 해가지고 이거 꽁꽁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팁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잡고 하나 둘 셋 힘줘. 이렇게 쫙 잡아당기시면 좀 길어져요. 천천. 일로 와봐. 천천 도와줘. 최선을 다해서 늘려. 하나 둘 셋. 세게 당겨도 돼. 이렇게 괜찮아. 하면 됐어. 나와봐. 그대로인데요? 그래? 실이 좋네. 안 늘어나네. 제품력이 떨어지는 제품들은 핸드메이드 부분이 뒤에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오. 깨끗해. 이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 야, 근데 내가 드디어 갈아입을 때가 된 것 같아, 이 컬러로. 왜요? 왠지 알아? 네. 저기 좀 보여줘. 저 20대 언니가 지금 똑같은 걸 입고 있어서 나 들어오면서 너무 진짜 언니가 입고 있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에 어떤 아이템이 잘 나가냐, 그 집 메인 언니가 뭘 입고 있느냐 꼭 보시라. 그랬더니 요걸 입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예일대 동문인 줄. 야, 나 꿀리지 않지 않냐? 20대 옆에서도. 비슷해요, 누나. 그래? 네. 얼굴 이렇게 모르겠지? 개수작 피우지 말고. 어때? 이 컬러? 요것도 상큼하지, 이 컬러? 좀 뭔가 정돈된 느낌이 뭔가 좀... 뭔가 지적인 것 같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애매하게 엉덩이가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엉덩이를 좀 가려야겠다. 얘는 여러분 완전 기본 화이트 셔츠예요. 그걸 하나 더 입었어요. 그랬더니 스커트 안에서 납작해진 내 엉덩이도 샥 가려주고 그리고 레이어드가 절개가 들어가니까 단조롭지가 않잖아요. 율동감이 생겨요. 율동감이요? 율동감이 생겨. 율동감이. 근데 저런 언니는 율동감이고 먹을 필요 없어. 저렇게만 입어도 되게 이뻐. 한 장 한 장 딱 일자 라인만 딱 보이면 되게 재미가 없고 사람이 되게 그렇게 기력도 없어 보이고 사는 게 힘들어 보여. 외투는 여러분 아무거나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밝은 톤이나 아 그럼 뭐 블랙 항공 점퍼 좀 캐주얼한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이런 거 완전 블랙 기본템이거든요. 그냥 걸쳐 볼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저 언니 입은 거 뭐지? 저 여자 입 안에 입고 있는 저 니트 뭐지? 약간 이렇게 사람을 궁금하게 미치게 만드는 이런 느낌이 딱 나죠. 궁금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이 니트가 이 조직 보이세요? 희끗희끗하게 올라온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지금 이 실이 엄청나게 비싼 실이에요. 올겨울에 니트가 필요하다. 근데 난 좀 더 화려하고 유니크한 아이가 필요했다 하시면은 저는 요 니트 예일 니트 추천합니다.
이거 해줘야 돼. 슬기야, 이걸 해줘야 돼. 내가 딱 원하던 자켓을 딱 찾았어. 짧은데 뜯은 거. 아 이게 내가 집에 있는 게 지금 짧은 게 겁나 많은데 얇아.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배색 체크가 없어. 집에 있는 건 또 단색이니까 또 세상을 좀 추워 보이더라고. 거기다가 또 자켓을 코트를 입기는 너무 답답하고 이게 아주 딱 코트 대신 입을 수 있는 이렇게 숏 느낌의 자켓이 나와가지고 근데 겁나 두꺼워. 두껍다고요? 털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뭐예요 이게? 원래 모헤어는 이렇게 좀 내추럴한 맛에 입는 거야. 아 이게 모헤어구나. 그래. 야 시일이랑 원단 영국에서 사온 여자야 이분. 이 집 아주 까다라. 굿굿. 이게 내가 너무 찾았던 자켓인데 딱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야 이 겨울에 추워 뒤지겠는데 너 배 다 내놓고 어떻게 입으란 말이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입으면 예쁜지 한번 보도록 해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회사 다닐 때 옷이 필요하다. 우리 부장님도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좀 추천해다오 하시면은 요렇게 투자를 받으러 받으시러 갈 분들은 요런 느낌으로 미나리닷컴은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나리닷컴 많은 분들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에다가 기본 폴라티를 입어줬거든? 폴라에다가 밑에는 치마? 그렇지. 야, 진짜 세상 밋밋한 후드티 이런 거 다 너도 입고 나도 입고 저 있어요. 안서방 이런 거 한 10개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요런 데다가 요거 미나리 스타일. 요거 어때? 살살 이렇게 새끼 떨어질 것 같은가? Sorry. 요거 하는데 와 뚫리는 줄 알았네. 느낌 완전 다르지? 예 좋아요. 5살씩 어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때? 느낌 다르지? 이번에 수지 나왔던 스타트업 거기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입는 옷인데 그래 이렇게 수지 감성인데 너는 수지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수지 나오는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수지님 연락 좀 주세요. 아니요. 저희 김PD 한 번만 만나주시면 때로는 오피스 여신 때로는 공대 여신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 모헤어 체크 자켓 강추합니다. 근데 또 마이너스 5살 어려진 아이템 찾았다. 근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 보이는 거에 집착해요 누나? 너도 내 나이 대봐. 씨 20대에는 막 치고 올라오고 그걸 봐봐. 짜잔 너무 귀엽지? 4살이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알파카로 된 그런 약간 꽃무늬 들어가 패턴 있는 네가 막 수지다 막 아이유다 막 이랬던 믹스 매치의 대가지. 그렇지. 너무 예쁜데 조금 얇았거든. 근데 얘는 야 두께도 딱 적당해. 그리고 약간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패턴이 꽃 패턴이 들어간 건데 요거는 더 레트로 느낌이 많이 나. 옛날 우리 할머니가 입던 거 같지 않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그 감성이란데 어려 보이기는 해. 뉴트로. 요즘에 어려 보이려고 신조어 얼마만에 검색하나 몰라. 방금 지어낸 거 아니죠? 뉴트로. 요즘에 이런 복고 니트가 너무너무 유행이야. 뭐 이 컬러만 있겠어? 당연히. 짜잔! 이거 진짜 화사하다, 이 컬러. 아, 이거 이쁘다. 단추 봐, 단추. 이 집도 단추 맛집이야. 장난 아니야. 야, 이건 내 반지했으면 좋겠다, 야,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고급지다. 내 귀걸이나 반지했으면 좋겠어, 이거. 그리고 꽃도 이게 자수로 다 그래. 들어간 거죠. 이것도, 이거 하나하나 다 박았을 거 아니야. 여기 카라도 좀 특이한데요. 그렇지. 카라가 일자가 아니고 요렇게 약간 레이스로 덧대서 장식을 해준 것처럼 단순하지 않게 이걸 다 짜준 거야. 니트 짜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얼마나 정성스럽니. 뭐야 이 소매? 뭐예요 이거는? 이거 뭐예요? 퍼프 소매. 퍼프 소매? 난 당연히 이게 그냥 민자 일반 소매인 줄 알았어. 퍼프 소매. 니트도 퍼프 소매가 되는구나. 그럼. 근데 이렇게 하려면 단가가 비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짜는데. 그냥 드르륵 만들면 될 거를. 이 보이세요? 이거 사실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되거든? 무슨 효과예요 이거는? 이거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러면? 진짜 고급스러워. 너무너무 고급스러워. 우리 엄마 이거를... 하나 사다 주고 싶다. 아 근데 이게 사이즈가 마른 66까지밖에 못 입을 것 같은데? 저희 엄마 5 입거든요. 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 88이거든. 엄마 나 88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20대다. 나 그럼 요렇게. 이거 너무 상큼하지 않아? 스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 그래. 뭐 데님이랑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 자, 어때? 누나 고급스러워요. 아, 이 프릴이 원래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 여러분, 큰 프릴은 더 이쁩니다, 여러분. 큰 프릴은 이거 다 가릴 것 같은데. 꽃을.
그렇네. 타협해. 우리 근데 여자들은 요런 리본 달리고 요런 블라우스도 있거든. 어, 맞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게 요렇게만 입으면 또 구식. 어, 옛날 올드. 사람. 어. 올드해 보여. 나이가 들어 보여. 어. 근데 고를 때 요렇게 뉴트로 느낌의 가디건을 얹어주면 어. 상큼해. 밑에는 뭐 입어 여기다? 청바지. 뭐 입을까 고민할 때는 청바지. 그 청바지 개발한 사람한테 절해야 돼요. 오. 이렇게 입으면 마이너스 13. 요거. 어. 우리 플라티 입잖아. 네, 근데 플라티만 또 하나 입어서 아우터를 벗었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다? 손예교 전지요. 난 팔뚝도 두껍고 배도 나왔고 가슴은 웃고 막 이러면 진짜 이게 개슬퍼. 나의 단점 완벽하게 가려주면서 어려 보이지. 나온 데는 가려주고 들어간 데는 없는 또 데는 없는 데는 또 이렇게 뭐가 꽃으로 시선을 꽃을 막 넣어줬어. 자, 아래 뭐 입네. 난 치마 안 입는다 그러면 청바지. 어. 잘 어울리죠? 오케이 오케이. 마술사 잘한다. 올겨울에 이너용으로 입으실 가디건이 필요하시다. 난 폴라 하나만 브라우스만 입기에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드 아이템으로 요 가디건 진짜 진짜 추천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야, 찰떡이다 봐봐. 난 둘 다 살 거야. 여러분, 제가 이래요. 제가 사람을 몰고 다녀요.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었더니 자꾸 저 입은 거 보고서 사람들이, 손님분들이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촬영을 잠시 중단했어요. 오케이. 피리 부르는 미나리. 나를 따르네. 여러분, 오늘 아이쇼핑 어떠셨어요? 오늘 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동대문 저희 단골집에 왔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여기. 오랜만이지. 네. 여기까지 왔는데 신상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앉을 수가 없지. 신상 누군지 한번 볼까? 잡았다, 유놈!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들기만 하면 여러분 다섯 살이 어려집니다. 너무 예쁘지 않니? 도대체 몇 살까지 내려가시려고? 나 12살. 오케이. 12살. 나는 요런 거. 오. 이것도 너무 예쁘지? 소라색도 이뻐요. 그치? 예쁘지만 정말 민망해서 못 들고 다니겠다 하시는 분, 전 요거 스카이블루 추천. 오. 난 그린이 좋다 하시면 민트. 오. 민트 너무 귀엽죠, 여러분? 민트 이뻐요, 민트. 저는 확고해요. 제 취향은 요겁니다, 여러분. 노랑인데, 뭐 샀으면 티가 나야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 주고 샀는데 티 안 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대박은 뭔 줄 알아? 사장님이 그러는데 베스트 컬러는 이렇게 두 개를. 아하. 역시 대한민국 분들 무난한 거 좋아하십니다. 저는 정서가 한국이랑 안 맞나 봐. 근데 확실히 뭐 샀으면 티를 내려면 노랑이나 저런 색깔이 이쁘긴 하다. 이거 얼마예요? 야! 다섯 갈 다 사도 되겠다. 야, 장난하냐? 다사 그냥. 이거는 한 두 번, 세 번 들면 이거 때가 솔직히 그치, 엄청 탈 것 같거든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저렴해도 요건 오염의 소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상관 없다 하시면 괜찮고 베이지는 은근히 매력이 있네.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릴 것 같고 베이지는 뭐 그냥 청바지든 어디든 어떤 뭐 검정 코트, 브라운 코트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동대문 좋아요. 이거는 페이크. 가짜 양털. 근데 사실 요즘은 여러분 페이크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옛날에는 누가 봐도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아우 저거 가짜네, 아우 티나 이랬는데 요즘은 솔직히 이렇게 만져보고 들어보고 사용해보기 전까지 잘 모르는 제품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가짜. 얘는 진짜. 근데 잘 모르겠는데 진짜.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올 겨울에 아주 깜찍한 귀여운 데일리 가방이 하나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크 퍼 가방 추천할게요. 너무 예뻐요. 김 PD, 가짜 하나 봤으니까 진짜도 하나 봐야지. 진짜 좋아요. 악어 어때, 악어? 악어요? 악어도 있다, 동대문에. 악어는 비싸지 않나요? 당연하지. 짜잔. 악어 그거예요? 악어 껍데기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진짜 악어 같은 소가죽을 찾았어. 아, 이게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이야, 소가죽.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이게 원래 소가죽이 악어 느낌을 내려면 요 정도로 나와. 이게 소가죽인데 소가죽에 악어 무늬를 찍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나와. 아~ 악어일 리가 없잖아. 악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 이게 너무 비슷한 거야. 야, 너 이거 들고 3억짜리 차 타고 내려봐. 이거 콜롬보라고 생각하지. 장난 아니지.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는 진짜 금 아니죠? 아이씨. 뭐래. 진짜 악어에다가 금붙이를 이렇게? 야, 이거 도끼도 못 들겠다, 야, 이거는. 이거 악어면 그냥 이만 해도 1,000만 원은 하지. 1,000만 원이요? 여러분, 악어 가죽이 왜 좋냐면요. 이건 소가죽인데, 내구성 진짜 좋아요. 여기 진짜 이거 있잖아. 막, 수세미로만 안 내면 이거 스크래치도 잘 안 나. 이거 생활기스가 거의 안 난단 말이야. 사실은 여러분, 가방에 좀 뭐가 들어가려면 요 정도는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막 헤드폰도 들어가고, 화장품도 그렇지. 들어가고, 지갑도 들어가고, 뭐, 요 정도는 저는 최소한의 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거의 목걸이처럼 하고 다닙니다, 가방은. 이거 예뻐요. 예쁜데 이거는 약간 비즈니스 미팅 가야 될 것 같은 사이즈. 내가 오늘, 내가 오늘 투자 좀 받으러 간다. 아니면 좀 건물을 좀 사러 가야 된다 이러면 이런 거 추천. 아, 이게 좋은 점이 있네. 악어가 아니니까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데. 홀대 받아도 괜찮아. 악어면 이렇게 모셔야지. 그치. 떨어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는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다르지. 얘는 약간 부잣집 딸내미 엄마 따라 쇼핑 갈 때 들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엄마! 오늘 내 저거! 누나 엄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집에 주무시고 계시죠? 우리 엄마 지금 호글고 미나리닷컴 보시다가 주무시고 계시겠지?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짜잔! 이게 장식이 아니었어! 여러분 내 가방 소중하니까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요즘 여러분 이게 길면 옛날 사람 체인이 길면 계속 옛날 사람 그거 하지 마요. 자, 요즘은 거의 가슴 밑에 오게 이것도 길어 사실 내 가방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작은 사이즈인데도 많이 들어가요. 뭐 핸드폰이나 충분해. 뭐, 충분히 들어가겠다. 내가 저 가방 들었던 사장님이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서 싫으셨나 봐. 베이지를 꺼내줬어. 야, 너 베이지 되게 이쁘다 이거. 아, 나는 오늘도 느꼈어. 야, 역시 밝은 색이 왔다야. 오늘 나온 두 칼라 추가. 오, 야, 난 검정이 제일 이쁜 줄 알았어. 검정만 메고 있을 때. 근데 초록이 초록 와. 너무 예쁘지 않아? 난 초록. 보테가에서 메인 컬러로 올 겨울에 나왔잖아. 보테가의 메인 컬러가 여러분 딱 이 그린이에요. 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너 저번에 나랑 갔잖아. 아, 거기가 보테가예요? 그래. 올 겨울에 귀티나는 가방이 하나 갖고 싶으셨다 하시는 분은 요 악어인 척하는 소가죽 가방 삼총사 적극 추천합니다. 10만원도 안 해요. 야, 김피디 이거 어때? 이거 예쁘지? 네, 이뻐요 이거. 아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야, 그 조그만 가방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걸 나한테 보여주냐 그럴까봐 내가 아차 싶은 거야. 큰 가방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나도 사실은 큰 가방 더 많이 쓰는데. 자, 양털 대자. 요거 양털 소자였잖아.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 이거 양털 특대. 진짜 양털 양털이에요? 와, 괜찮은데? 가짜야, 가짜. 아, 깜짝같이. 계속 속이네. 맞는 가방이 좋다. 뭐든 다 들어가야 된다 하시면. 이거는... 봐봐. 대박. 안에도. 내가 볼 때 보온병도 다 들어가겠다. 겨울에도 빗가방이 필요하신 분들 이 가방 추천. 야, 이거 노트북도 들어가겠다. 이런 거. 노트북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들고 메고 다니시면 눈부셔. 골드 눈부셔 눈부셔. 오늘도 저희 미나리닷컴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와, 김프디 기타져 죽겠대. 자, 오늘 미나리닷컴에서 뭘 준비했냐면요. 요 빅사이즈 양털 가방! 아, 이 가방을 준다고요? 네! 있는 게 돈밖에 없다, 아이가.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 응모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오늘도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렛츠고 가자!